자, 여러분, 가지 볶음 물컹거리지 않고 기름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제가 오늘 연구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찹쌀가루를 묻혀서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방법이 제일 맛있는지 네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가지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꼭지 부분은 잘라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잘라낸 꼭지 다들 버리시는데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가지 꼭지에 항암, 항염 성분 정말 풍부하게 있거든요. 따로 모으셔서 된장국이나 아니면 차로 드셔보세요. 몸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써셔야지 맛있어요. 대각선으로 뭉텅뭉텅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썰어야지 나중에 익혔을 때 표면은 바삭바삭하게 되고요, 속은 촉촉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지와 특히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바로 마늘과 그 다음에 대파, 고추입니다. 자, 마늘 잘게 다져주세요. 자, 그 다음 청양고추, 홍고추 하나씩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따로 씨 빼내 주실 필요 없이 그냥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파도 반 갈라 주시고요. 가지에 잘 묻어 날 수 있도록 총총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양념장 만들어 줄 건데요. 양념장도 정말 간단합니다. 자, 진간장 두 숟가락, 매실액 두 숟가락. 자, 그리고 감칠맛을 확 살려줄 비법 재료, 바로 굴소스 한 숟가락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오늘 양념도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험 결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가지볶음 어느 방법이 제일 맛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소금에 절이지 않고 바로 볶는 법. 이거는 딱 먹는 순간 가지에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서 느끼하고 좀 불쾌했습니다. 탈락이고요. 두 번째로 소금에 10분 절이고 바로 볶는 법. 자, 첫 번째보다는 맛이 좀 괜찮았어요. 기름도 좀 덜 먹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맛이 부족하더라고요. 세 번째, 소금에 10분 절이고 찹쌀가루를 묻히는 법. 이거 정말 별로였습니다. 가지볶음 싫어하시는 이유가 물컹물컹함 때문인데요. 이건 정말 질척하고 물컹하고 제일 별로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소금에 절이지 않고 찹쌀가루를 묻히는 법.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일단 찹쌀가루로 가지에 막을 한번 씌워주니까요, 기름이 가지 속으로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느끼하지도 않고요, 찹쌀가루의 고소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컹거리지 않고 쫀득쫀득했고요. 자, 제일 맛있었던 네 번째 방법으로 만드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썰어둔 가지 넣으신 다음에 찹쌀가루 많이 쓰지 마시고 딱 두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떡대거든요. 그래서 두 숟가락 넣고 잘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방 안 더럽히고 가지에 찹쌀가루가 깔끔하게 묻어납니다. 이제 모든 준비 끝났고요, 바로 만들러 가시죠. 자, 웍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한 다섯 숟가락 정도요. 그 다음에 센 불로 예열해 주겠습니다. 가지는 센 불로 익혀야지 맛있어요. 약불로 익히면 속이 너무 물컹물컹해지거든요. 자, 예열이 충분히 됐으면 이제 가지 넣어주시고요. 자, 가지에 찹쌀가루가 묻어 있어가지고 서로 잘 붙거든요. 그래서 서로 붙지 않도록 잘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내면이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났으면 이제 불을 꺼주세요. 자, 불 꺼주시고 한김 죽으면요, 이제 양념장 넣어줍니다. 양념장 넣어주시고 아까 썰어둔 채소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자, 잘 섞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살짝만 둘러줄게요.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아, 진짜 쫀득쫀득하고 고기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가지를 살짝 두툼하게 썰어야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양념장에 굴소스 한 숟가락으로 감칠맛을 내주세요. 자, 세 번째, 가지에 찹쌀가루를 묻혀 볶으면 고소하고 쫀득해집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지볶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